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죽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가 없다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다 그래. 그럼 그 생명이 뭐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다시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까? 핸드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에는 어떻게? 전기가 나가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충전을 해, 전기를 다시 넣어줘서 충전을 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에, 전기 제품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네, 전기. 그래서 그 전기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작동을 하죠. 전기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니까 모든 전기 제품의 생명은 전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생명이 우리 인간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현대의학계는 죽었다 하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현대의학의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는 있다고 그거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냐 하면 자동 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이 영화나 이렇게 그 젊은 세대에 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비. 좀비가 뭐예요? 그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좀비예요. 그래서 영화권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옛날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왔다 갔다 걸어댕기고, 특히 일본에는 그런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좀비 그래도 그 영어로 하면 좀비가 이거는 영어권에서는 좀비라고 그러면 사람들 다 알아요. 이렇게 씁니다. 좀비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좀비죠, 좀비. 그런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좀비가 아니고 좀비입니다. 좀비. 아야, 옛날에 미국 처음 이제 도착해가지고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미국을 바로 못 갔어요. 비행기가 반드시 하와이에 들러가지고,
다시 연료 공급을 다시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하룻밤 또는 이틀밤인가 자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갔으니까 이제 하와이 동물원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운전수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동물원이 영어로 이거는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주야 주. 그래서 주로 가자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수 못 알아들어. 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가 아니고 주야. 주. 주.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가 Z라고 그러죠. Z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배워야 돼. 한국 발음에 또 없는 발음이 또 뭐예요? 예? 네? 이 발음에서 F가 없어요. F가 없어요. 아. F를 그냥 P로 그냥 써요. P. 응? P는 한국말로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F는 없어요. 그래서 빠르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past 그래요. 패스트 그러면 과거가 돼버려. 과거라는 뜻이에요. 패스트가 아니고 패스트. 패스트.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족할 때 패밀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 요즘 패밀리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회밀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밀. 네. 사실은 피읍하고 히읗하고 사이가 F. F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영어 선생하면 잘할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 다음에 TH 발음도 없죠. 그렇죠. 아마 그 영어는 그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유럽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좀비가 있어요.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영화에도 좀비 영화가 많아요. 근데 뭐 미국 영화 계통에는 좀비 영화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비라는 게 없어. 우리 한국에는 귀신은 있어도 좀비는 없어. 좀비는 관에서 살아나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왜 한국에는 없을까? 한국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이게 복잡했죠. 예.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었다 하면 못 살아나게 만들어버려요.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좀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단어도 없어. 저도 보니까 뭐 절대 못 살아나겠더라고. 쉐레 막. 이런 거 막 다 막아버리고. 그거 어떻게 살아나?
살아나도 살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죽어도 살아난다는 개념을 드디어 생물학계와 의학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어서 죽은 동물들이 어떻게, 녹으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계에서 그런 사실을 시인하고 난 뒤부터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졌어. 그러면 죽었다는 게 뭐냐? 죽었으면 안 살아나야 될 텐데 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개구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개구리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 아주 높은 산에 살고 있는 개구리. 그 숲 속에. 그래서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숲개구리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wood. wood는 숲이죠. 그렇죠? frog. 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그다음 봄이 되면 녹아요. 그럼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사나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보를 해도 그걸 제보를 받은 사람 안 믿어. 그 지역 주민들은 뭐예요? 이 틀림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냉동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그 소문이 그 제보가 들어갔어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Yeah.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개구리 잡아왔어. 산에 가서.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 개구리를 밤새도록 얼켜놨어. 자, 냉장고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Yongha Palto.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꽁꽁 얼었어.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심장도 안 뛰고.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자, 이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The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자, 눈 보세요. 오, 움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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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ver a couple. 자, 이거를 개구리 좀비라고 complete recovery. 죽었다 살아났죠, 그렇죠?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이래서 생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그래서 죽어도 살아난다는 개념이 의학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설명은 못해요, 아직도. 못하는데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의학계가 받아들여서 현대의학이 자동소생현상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자동소생현상 그러면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는 그런 명칭이지만 이제 이걸 미국식으로 하면 상당히 단어가 어려워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굉장히 이게 지적 수준이 높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예, 나사로라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나사로처럼.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나사로 그러면 누군지 다 알거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렇게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와 있냐고 하면, 아,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아, 그러면, 이제 죽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미국에 특히 그 아리조나주, 아리조나주는 비가 안 오는 주예요. 아시겠죠? 그 사막지대인데, 예. 그래서 거긴 항상 날씨가 항상 건조하면서 따끈따끈해요. 여름에는 되게 뜨겁지만, 1년 내내 따끈따끈해가지고, 노인들이 은퇴를 아리조나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자 노인들이 가서 살아. 또 라스베가스도 이제 바로 그 이웃이니까 거기도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퇴를 가서 거기서 따끈따끈하게 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비가 올라 그러고 그러면 쑤시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쑤시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아리조나 가면 하나도 없어. 따끈따끈 이제. 하와이는 조금 습하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됐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회사들이 생겼어요. 뭐 하는 회사들이냐. 그러니까, 은퇴 노인들이니까, 은퇴 노인들이니까, 이제, 뭐 병이나 뭐 그 노년으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자꾸 자꾸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려서 결국 죽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가진 이 병으로 내가 죽는데, 한 50년 후면, 혹은 뭐 30년 후면, 치료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때, 내 죽은 나를 살려가지고, 새로 개발된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내 병이 낫고 나는 더 오래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이제 죽으려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그 회사에서 큰 트레일러 같은 데 이제 해가지고 장비가 아주 어마어마한 장비가 돼. 그 장비가 뭐 하는 장비냐면, 그
방금 숨지고 죽은 사람을 급속 냉동시키는 장비예요. 그 급속 냉동. 왜? 냉동 시간이 너무 걸려도 이게 상하는 조직이 있고 조금 부분적으로 썩을까 봐 그냥 급속도로 냉동을 시키면 그대로 얼어 가지고 그 냉동통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보관하는 그거 여러분 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그거 하는데 4억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부자들이 얽혀가지고 냉동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50년 후에 다시 살아나면 그 무슨 살만 날까요? 뭐, 자기는 완전 뭐가 되어 있어요? 완전 존놈이지. 그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겠다는 사람들. 왜? 죽어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사실은.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어떤 사람이 실려왔다. 그 구급차에 태울 때는 살아있었는데, 오는 도중에서 어떻게, 죽어버렸다.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 담당 의사가 사망이라고 확인하는 거야. 뭐 죽은 거 확인한 거 그치 쉬운 거 없어요. 뭐 확인하면 돼? 자, 숨 안 쉰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압 재보면 혈압이 안 나와. 맥박 없어. 그렇죠? 뭐 이거 뭐 검사하는 거 뭐 누워서 떡 먹겠죠. 조금 더 자세히 하려면 어떻게? 눈을 까봐야 돼. 까보면 죽은 사람들은 동공이 어떻게? 이렇게 확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이제 의사가 그 전지를 꺼내가지고 밝은 불을 착 비춰주면 그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 열렸던 동공이 어떻게 될까? 오므라집니다. 그럼 살 안 죽은 거야, 아직도. 그런데 밝은 빛을 착 비춰도 이 동공이 안 오므라지면 그건 이제 확실히 죽은 거야. 그래서 사망 확인하고 의사가 사인 했어요.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가족을 알아내가지고 가족을 다 경찰에 연락하고 그 가족을 찾아가지고 가족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이제 시신을 가지고 가야지. 근데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두세 시간 후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가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이 대학병원의 위신이 서요, 안 서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 가끔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봐야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뭐예요? 야, 그 대학병원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랬다며? 그럼 그 대학병원 위신이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 시시하고 숨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어떤 대학병원에서, 이걸 숨길 수가 없어서, 그거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 그 발표를 하니까 세계 유수한 대학병원들에서 다 아하,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다 발표하세요.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이 막 완전히 그냥 공식화된 사건이 벌어졌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이란에서 그 이란은 그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하면 그 사형이야. 그래서 이란에서 37살 먹은 청년이 마약을 하다 걸려가지고 교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형을 당하고 나서 그 감옥에 그 전속 의사가 와서 분명하게 사망 확인을 한 거예요. 사망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사형수 시신을 냉동칸에 넣었어. 그래서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려면 24시간 후에라야 그게 이제 가능한데, 가족들이 이제 왔는데 24시간 후에 와가지고 이제 시신을 꺼냈어. 꺼냈는데 가족들이 이게 중요한 서류를 준비를 안 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다시 하고 뭐 또 시청에 가고 동사무소에 가고 이것저것 뭐 하느라고 우리 한국은 뭐 가서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럼 금방 나. 여러분 이렇게 빨리 나오는데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는 독일 뭐 이런 나라만 해도 늦어요. 거기 하면 주민등록증 하나, 맨 한 통 떼려면요, 그 독일 사람들이 그런데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하면 그거 하나 하는데도 뭐 우편 왔다 갔다 하고 한 일주일은 예살 걸린대. 우리 한국 사람 성질로는 돼, 안 돼.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기가 막혀서 죽어버릴 거야. 일주일 걸린다고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빨리빨리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 여행 가보면요, 그 예를 들어 성지순례 뭐 이런 거 가보면 이 물건 이거 그 뭐 기념품 파는 애들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아 뭐 뭐 5,000원, 10,000원 그래요. 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안 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빨리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가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오세요 그랬다가 안 사면 또 빨리빨리 가세요. 하여튼 빨리빨리 민족이야 우리가.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인도받을 그러니까 막 한 8시간 후에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시신을 인도받았어. 그 동안에 이 사형수의 시신은 냉동이 됐다가 다 녹았어.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이 비닐로 백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퍼가 있는데 이걸 쓱 열어서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쓱 열었더니 살아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온 이란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왜? 이거를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막 굉장한 문제가 돼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왜? 두파가 나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한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뭐요? 또 죽여야 된다. 근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요? 죽었어. 무선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죽었다니까. 이 사람은 존재 안 해.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마약한 일은 없어. 이게 막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이 꼴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파와 죽였는데 왜 또 죽이냐? 이 파가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파가 해가지고, 대도시에서 데모를 하고, 죽여라, 살려라. 왜냐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도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터키 가보세요. 사람들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고, 터키,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 아니에요. 이스탄불 뭐, 천 몇백만이 살아요. 굉장히 큰 도시고 화려하고, 멋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길거리 가면요, 시내,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개. 개도 아주 멋진 개들이, 예, 노숙하고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를 키우다가 더 이상 개를 어떻게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개를 그냥 내보내버린 거야. 그런 개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개들은 어떻게 사냐? 사람들이 그 개들이 불쌍하다고 다 먹여줘요. 응? 그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진 개들이, 근사한 개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재밌는 꼴은 뭐냐면, 이 개들도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완전히 도시화 돼가지고 빨간불 딱 켜지면 안 가요. 그 사람들 기다려, 다 같이 기다려. 그 파란불 타고 오면 또 다 같이 길 건너. 참. 재밌는 풍경이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없이 나서가지고, 안 죽이기로 하자. 왜? 이것도 어떤, 알라 신의 어떤 뜻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 그래서, 안 죽이기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요, 온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정설이 됐어요. 그게 왜 어떤 사람 죽었다가 안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냐? 그 몰라, 지금.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뉴 스타트를 공부하면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 그거를 죽었다 안 살아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 예. 아무 생각도 모르겠죠. 예. 자, 이제, 참 놀라운 현상이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그거는 확실해졌어. 그럼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개구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냉동 금붕어. 금붕어를 냉동시켜가지고 녹이면 살아나요.
이여령 씨가 한 3년 전에 책을 하나 냈죠. 그분 책 많이 냈죠. 그런데 아마 맨 마지막으로 낸 책인지 이제 그럴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의 경험, 금붕어를 옛날에 1950년도 그때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이제 휴전이 돼가지고 서울로 이제 와서 이제 신혼부부로서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참 추웠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춥게 살았어. 얼마만큼 추워요? 방 안에 있는 것도 다 뭐예요? 얼어요. 방 안에 있는데 그 어는 속에서 살았다니까. 요즘 수준으로 말하면 그 노숙이지. 방 안에 있는 요강도 언대니까요. 우리 때 그랬다고. 그래서 입을 뒤집었어. 이러고 잤다. 네. 요즘 바깥에 아무리 추워도 입을 차고 자잖아. 그렇죠. 참 격세지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밤중에 너무 추워가지고 금붕어가 죽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항도 꽝꽝 얼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녹으면 그 죽은 금붕어를 꺼내서 묻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날 낮에 아주 따뜻해졌대. 그래서 밤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보니 금붕어가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그 생명이란 게 뭘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겨울철에 보면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사실상 죽어 있어요. 활동 안 해. 그럼 봄 되면 뭐예요? 싹이 나와, 꽃이 피고. 왜 싹이 나고 꽃이 펴요?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요. 아시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첫째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 온도가 올라가면 싹이 난다는 건 뭐 때문에 싹이 나요? 유전자가, 싹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게 켜져, 꺼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싹이 나고, 어떤 나무들은 싹 나기 전에 뭐예요? 꽃부터 펴. 왜 꽃이 펴요? 꽃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게 겨우 내내 꺼져 있다가 그 유전자가 봄이 되면 켜져. 자,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게 뭐예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 생기. 자연 치유력. 그렇죠? 그게 생기야. 그 생기는 사랑이다. 아시겠죠? 자, 봄이 되니까 생기가 왔어. 아시겠죠? 생기가 나가버리면, 자, 날씨가 쌀쌀해지면 생기가 나가버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야. 아하! 생기가 들어오는 그 여건이 있구나. 그게 뭐구나? 그게 온도구나. 온도야. 자, 여러분, 우리 저 쓰레기통 저 뒤에 가면 병아리들 있죠, 그렇죠?
그 우리 본부장이 참 별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바빠요. 하는 일도 많고 맨날 죽겠다. 그래서 맨날 일 많이 하고 맨날 몸살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안 한다 그래놓고 몸살 나가 버리면 또 뭐를 찾고 막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계란을 부화시켜 가지고 지금 병아리가 저게 한 40마리 되죠? 예. 네. 그거를 또 뭐 채소를 뭐 치고 뭐 이러가 또 이제 그래서 병아리 밥 만든다고 병아리도 뉴스타트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컸잖아요. 그 아까 누가 계란 얘기하시던데 계란은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먹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희망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계란 저도 옛날에 계란 일체 안 먹었는데 계란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학자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계란은 괜찮구나. 건강에 저해되지는 않는다라는 너무 뭐든지 많이 먹으면 그건 다르지만 그때 일주일에 한 네 개까지는 오케이. 예. 그래서 호주에서도 그걸 다 바꿨어요. 옛날에는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된다 먹지 마라 했는데 이제는 계란이 괜찮다. 오히려 참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루고루 다 갖추어 있어서 참 좋은 거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계란은 자, 계란 하나 그려 봅시다. 계란같이 생겼죠. 그렇죠. 예, 네, 참 다행입니다. 제가 계란을 그리면 감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노른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 눈. 이게 왜, 저게 뭐 눈이에요? 네? 저걸로 뭐 보는가요? 아니죠. 저 눈이 뭐예요? 눈을 떼낼 수 있어요. 떼내가지고 현미경 아래 놓고 확대해서 보면 뭐가 있게? 그 눈에 있는 게 뭐게? 네? 유전자입니다.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 눈이 없으면 병아리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유전자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저 눈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누구 유전자와 누구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돼? 엄마, 아빠 유전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유전자만 있고 아빠 유전자가 없는 거를 무정란이라고 그래. 정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빠로부터 오는 정자가 없다. 그것은 무정란. 그거는 부화기에 넣어놓으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런데 유정란들은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왜 병아리가 될까? 그 유전자가 켜지면 병아리가 돼요. 네. 그런데 그 유전자가 켜지도록 하려면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지. 그런데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켜져서 그게 병아리가 되려면 여건이 구비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온도예요. 38도라는 온도래니까. 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건이 딱 맞으면 그때 뭐가 온다? 생기가 온다. 자, 이게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생기가 오기 전에 계란은 살아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생기도 안 오는데 살아있는 모양이지.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계란이 살아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은데, 계란은 사실은 죽어 있어요. 뭐가 올 때까지? 생기가 올 때까지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짱! 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유전자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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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져요. 그러면서, 이제 병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생기가 짱! 하고 들어올 때는 언제 짱! 하고 들어와요, 생기가? 38도가 딱 되면 쫙 들어와. 자, 여러분. 그래서 38도가 되기 전에는 계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생기 안 들어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계란이 어떻게? 38도라는 여건을 딱 맞춰주면 그제서야 생기가 딱 들어오면서 계란이 살아난다니까. 살아나면서 그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그 부화기에서 꺼내버리면 어떻게 돼? 생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 병아리가 되어 가던 과정에서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유지해 줘야 돼? 온도를 유지해 줘야만 생기가 들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왜 옷을 입고 있어요?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가 옷 벗고 바람 불고 뭐 이런 데 나가 있으면 결국 무슨 저체온이 되죠? 그러면 생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려. 저체온증 걸리면 정신없어. 쓰러져. 그러다가, 그러니까 생기가 충분히 안 들어오다가 더 추워지고, 그러면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녹여주니까 어떻게? 생기가 들어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고, 살아있는 것도 이 온도가 안 맞으면 뭐예요? 생기가 나가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잘 구비해 주는 게 생기를 받는 데 제일 중요합니까? 그 여건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기본 여건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과식을 한다. 야, 이건 너무 맛있다. 과식을 한다. 그래도 생기가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야, 내 몸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네. 와, 신난다. 오, 이제 한 시간 그래도 끄떡 없네? 그렇게 되면, 야, 그럼 두 시간 걸어볼까? 그러다가 과로. 그러면 컨디션이 팍 나빠져요. 아시겠죠? 먹는 거 건강식 잘하고 다른 거 잘하는데 과로 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자기를 너무 건강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신하면 뭔가 자기가 자기에게 뽐내고 싶어요. 이야, 내가 이제 진짜로 낳는구나. 그래, 내가 누구냐? 이러면서 막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점점 과로가 쌓이고 그러면 생기가 한 며칠 동안 쭉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속에 있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열이 나고 몸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제, 아주 모든 것을 적당히 한다. 이걸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도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맑은 공기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뭐예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3대 영양소의 그 균형도 어떻게 딱 맞아야 돼. 이런 게 다 생명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기본 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결국 유전자의 회복이 진짜 질병의 치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회복은 전적으로 뭐가 와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생기가 와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그 생기를 충분히 받으면 유전자는 내 속에서 저절로 회복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되면 이 추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추워지거나 체온이 떨어지거나 그런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더 활동을 더 빨리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들은 추위를 안 타도록 충분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껴 입고 있는 거죠. 이런 요즘에는 반팔 러닝으로 아주 건강하게 생기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건강하신 분은 추위를 뭐요? 별로 안 타요. 그래서 자 이래서 이 생기 그 생기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갈 때는 왜 나가요? 기본 여건이 안 맞으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얼어 죽어버려요. 왜? 생명이 나가서 죽어. 왜 나갔다고? 예, 여건이 안 맞았어. 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생명이 와서 어떻게 할 수 뭘 할 수가 없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생명을 받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즉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그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것은 썩지를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것은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썩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숨이 딱 넘어가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 구석구석마다 안 보이는 것에 부위에서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부패입니다. 썩기 시작하는 걸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 부패는 왜 일어나냐 하면 부패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 박테리아는 우리 환경 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부패 박테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 몸 안의 면역 세포에서 부패를 억제시키는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생산하고 있어요? 생명이 와서 생기가 와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니까.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있어도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죽어도 안 오는 사람은 죽어도 부패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상태 부패가 안 돼요? 냉동된 사람들. 왜 냉동이 되면 부패가 안 될까? 네, 부패 박테리아도 활동을 못 해. 부패 박테리아도 활동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지. 그 생기를 받아야지. 그런데 부패 박테리아가 생기를 받아서 부패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돼야 돼. 그런데 이걸 냉동을 시켜버리면 부패 박테리아도 냉동 상태에서는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부패를 못 시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는다.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은 뭐예요? 썩는다. 이거는 확실한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요. 계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물으면 자꾸 그래도 살아있다고 우겨요. 왜? 계란은 병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계란은 어떻게? 썩어요. 그렇죠. 계란 썩어요. 계란이 살아있다면 안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란은, 여러분, 자, 썩는 거는 낮은 온도보다 어떻게? 높은 온도에서 더 빨리 썩어요. 그럼 박테리아들이 더 빨리 번식을 하고 빨리빨리 썩어버려요. 그래서 계란 25도 실내 온도에서도 썩어요. 조금 충분한 시간만 주면. 그러다가 이제 계란은 당분간 한 며칠간 안 썩죠. 왜? 엄마가 그 속에다가 뭘 넣어놔서 부패 안 되도록. 그 물질이 다 소진돼 버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25도, 27도에서 썩고 조금 느리게 썩지, 조금 더 빨리 썩지. 30도가 되면요, 상당히 빨리 썩어요. 32도, 더 빨리 썩어. 34도, 더 빨리 썩어. 36도, 후닥닥 썩어. 37도, 눈 깜짝할 사이 썩어. 38도,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렇게 썩어야 될 온도인데도 안 썩어. 37도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썩는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 며칠 동안 안 썩는다고? 21일간 지나도 안 썩고 21일이 지나면 삐약 하고 나.
이것은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8도가 돼도 안 썩게 하는 그 힘이 생기에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지. 그렇잖아요. 그 생기야.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38도가 됐는데도 안 썩도록 하는 재주 있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38도인데.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도 안 썩어.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그게 다른 거 넣어놓으면요, 38도에 다른 거 넣으면 금방금방 썩어버려. 근데 이 계란만 안 썩어. 왜? 왜 계란만 안 썩어요?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거 38도에 넣어놔보세요. 금방 썩어버려. 근데 왜 계란 안 썩어요? 생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박수. 이 생명은 죽어도 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치료는 생명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계란은 병아리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여러분,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가 많거든요. 그거를 생명만 들어오면 아주 그걸 정상 유전자로 만들면 암세포가 뭐가 돼 있어?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것이 항암치료의 궁극적 목표고 그 궁극적 목표는 무엇으로 달성될 수 있다? 뉴스타트로만 달성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가 뭐를 지금 하고 있냐? 아, 내가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게 뭘 하는 거냐? 이런 거를 그 확실히 이론적으로 정립을 딱 해야 된대 말이야. 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뭐가 서야 돼? 그렇구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생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든지 생명만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만 구비해주면 기본 여건만 구비해준다면 생명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이 생명은 나의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시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타트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화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 필이 꽂힌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필도 여러분 사실은 이건 F예요. 이게 이제 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필이 꽂힌다. I have a feeling. 느낌이 있다. Feel. 그 이빨하고 아래 입술하고 feel.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필이라 그러죠, 필. 그러면 미국 사람들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필이라는 단어가 있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필이나 뭐 그게 그거지. 아닌데. 미국 영어는 확실히 달라. 다르게 들리거든.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다르게 들리지를 뭐예요?
않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단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썩어요. 그렇죠? 뉴 스타트는 이렇게 생명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뭐 특별한 거 비싼 거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식을 하는 것도 즉 생명을 충분히 받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식을 하는 거. 건강식 자체로 유전자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건강식 자체로 병이 낫는 건 아니야.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음식으로 안 낫는 병은 응. 그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 음식을 건강하게 건강식으로 먹어주면 병이 낫는 수도 있어요. 왜 낫까? 음식을 옛날에는 엉망진창으로 먹던 사람이 건강식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낫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음식으로 낳은 걸로 어떻게 착각한다 이 말이야. 야, 그 음식 그거 좋대. 그 논이 주스 그거 참 좋대. 개똥쑥 참 좋대. 그 무슨 무슨 버섯 뭐 차가 버섯 국물이 최고대. 아니에요. 생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그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며.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도로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겠느냐.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상담을 하다가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독한 항암 치료를 이제 12번을 받아야 되는데 6번 받고 나니까 아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2번 더 받으니까 이제 더 죽어. 2번 또 더 받으니까 더 죽어. 12번을 딱 받고 나니까 아야,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쉽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내가 눈을 감기만 하면 뭐요? 못 뜨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번쩍 나냐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참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이제 안정이 됐다. 이제 좀 잘 살아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살리신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지를 않고 어떻게 완전히 사는 삶을 다른 삶을 내가 그동안 너무 돈 하고 일 이제는
정말 내가 지금은 죽을래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즐겁게 죽을 수가 없다. 아, 내가 그동안 참 보람있게 살았구나. 내가 죽을 때는 그렇게 느끼면서 죽고 싶었는데, 지금 이거는 영 반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다시 살게 해 주신다면,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점점 뭐예요?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그 수술하고 유방암 때문에 뭐 임파선 떼내고 그런 뭐 부종이 막 생기잖아요. 여기 막 항암 하느라고 여기 꽂아 놓은 거 막 여기서 또 감염이 돼가지고 썩고 고름이 나고 여기다 막 엉망진창이다. 그게 싹싹싹싹싹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전혀 이제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부정도 다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박사님 강의를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뉴스타트를 확실하게 해보자.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오신 분이 계세요.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네. 박수. 네. 그래서 정말 암, 그 후로부터 암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얘기 잘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 모아놓은 게 뭐요?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은 모아야지. 그럼 모은 생명이 안 와. 왜? 그렇게 살아봐야 또 뭐요? 또 병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 앞에 딱 바로 눈앞에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그래서 거짓 나로 살기보다는, 그 욕심쟁이 나로 살기보다는, 이제야말로 뭐예요? 참 나로서. 예. 참 나야말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생명. 그 생기,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선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이 생명. 입니다. 생명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 기적이 아니고 생명 쪽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뉴스타트로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